윤세주보. 눈빛이 네. 되게 날카로우세요. 카리스마 네. 있으시거든요. 정말 은하 씨가 말을 못 붙일 네. 정도로 뭔가 강한 그런 힘을 뿜어내고 계신데 저 조끼 뒤에 네. 뭐 한자가 적혀 있으세요. 저 한 번만 돌아주시겠습니까? 네. 어? 뭐예요? 벽화! 다 부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원래 와. 평상시 입고 다니시는 조끼인가요? 예. 아, 이 격파라고 해갖고 다니시는 거예요? 예. 아, 그럼 사람들이 놀라실 것 같은데. 안 놀래긴 뭘 놀래요. 아니 근데 그 주머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생일 이렇게 생겨가지고. 아니 나는... 그래도 주머니가 있으면 뭐 필요한 거 이렇게 열쇠라도 넣으시고. 핸드폰. 아, 핸드폰. 아, 이게 방탄 조끼인 줄 알았어. 격파될 때 파편 칠까. 어느 정도 주먹 쓰시길래 네. 궁금해요. 예, 궁금합니다. 그 궁금하시죠. 예. 네. 주먹으로 뭐 몸신을 이긴 사람이 없다면서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최고시라면서요? 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한번 주먹을 제가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예. 특히 오른 주먹에 자신이 있으신 거잖아요. 주먹? 예, 예. 잠깐 이렇게 봅니다. 왜요? 이게 정말 어? 와. 왜요? 살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굳은 살. 아, 진짜? 아니 그게 근육이 여기로 격파를 하시는구나. 이게 굳은 살이고 이게 격파를 하다 보니 훈련을 하다 보니 굳은 살이 든 살이 되기 시작. 예. 와. 아니 뭐 지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와. 와. 아니 거기에 지금 무쇠 이식하신 거 아닙니까? 와, 그래서 우와. 한 주먹 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요. 한 자, 주먹 한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름표에 손 관절의 신 이렇게. 손 관절. 어? 지금 무엇까지 가능하기에 아, 손 관절의 신이라 불리는지 자, 그 이유를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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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조알인데 공중부양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진짜. 왜 제가 힘들죠? 제가 이게 신이라는 걸 한번 증명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테이블에 어마어마한 것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와. 예, 무쇠의 주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백영삼 몸신께서 야, 이걸 격파하신다고요? 예. 예. 아니 뭐 늘상 하시던 건가 봐요. 뭐 놀라지도 않으시고 뭐 그냥 네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늘상 하겠어요. 구하기도 힘든 것들이 많은데. 아, 지금 이 몇 년째 격파 생활을 하고 계신 건가요? 26년. 26년. 26년이요? 와. 그럼 매일매일? 네, 매일. 수련을. 네, 나무 하루 4,000번 칩니다. 아. 토목나무 그런 큰 거. 어머, 어머. 와. 어머. 자, 지금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물건들이 와 있습니다. 호두. 호두야, 뭐. 원기준 씨. 네? 호두 좀 깨봤어요? 호두는요? 네. 그 호두까기 인형이나. 그러니까. 망치로 깨는 겁니다. 근데 그 정도로 단단한 아, 걸로 풀어야 깨지는 건데. 그러면 한번 호두. 호두를 한번 해볼까요? 가볍게 한번 가볼게요. 네. 여기까지 그 뭐, 왜 이렇게 많이. 방송이 까듯하지 뭐 이거.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아니, 집중을 하지 뭐. 아니 아니 물이 어머 아니 뭐예요 뭐예요 어머 아니 뭐예요 가짜 호두 아니야 가짜 호두 여러분 이게 진짜 호두인지 궁금하시죠? 아니 진짜 호두지 그냥 진짜 호두인가요? 아옹 진짜 호두입니다. 너무 세게 쳤어. 한번 쳐봐요. 안 될까 봐. 안 깨질까 봐. 아 이건 안 되죠. 아 돼요 해봐요 이거. 이게 된다고요? 아 그래. 아빠! 아빠!